가계 빚이 1,800조 원을 넘어서며 다시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통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가계신용잔액은 1,805조 9천억 원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2분기 17조 3천억 원이 불었지만 증가폭이 1분기보다는 줄었습니다. 하지만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은 3개월 사이에 21조 3천억 원이나 늘어 증가액이 1분기를 웃돌았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2분기에도 주택거래 관련 자금 대출 수요가 이어지고 코로나 관련 생활 자금과 대기업 공모주 청약 관련 자금 수요까지 겹치면서 가계 신용이 더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향후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대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대출 증가세가 멈춘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증가 속도가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